이쪽 들어온 애들을 조져줄게요. 한조 있는 것 같은데? 뭐 한조 그거 위치 보는 거 아니었어? 라인 들어온다! 넌 뒤졌어요? 이 자식아 왜 들어오니? 라인 컷. 성광 날리겠지? 이 우클릭 난리 생각했구나. 야, 우리 팀 다 뒤지냐? 아 매클이 나보네. 어이구 씨발 뒤질 뻔했네. 뒤지겠다 근데. 아이고 갓조도 나본다. 얘 E 안 썼다. 아 됐다. 이거 E 타고 올라가면 내가 못 잡는데. 아 나 죽겠다. 얘 E 차면 죽어. 아 그래 E 차면 죽는다니까. 아 근데 우리 팀 너무 빨리 돌린다. 예, 저는 마우스에 버튼이 따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빠르다 이거. 아니? 좋됐다. 아이 미친? 뭐야 얘? 리퍼 있다 근데. 뒷방 간다. 나가리. 여기 숨어 있어야지. 저 루시아입니다 서포트. 아 갓조 여기 보네. 아이고 주캐는 정크렛인데 요즘 딴 것도 좀 하는 중이에요. 팀들이 워낙 뭐라고 해서 제가 느껴도 약간 한계로는 한계가 있고. 뭐야 라인 하다가 바꾼 건가? 어 어이구 씨 리버궁 저거 위로도 올라와가지고. 석양 어디냐? 여기네. 안 쏘면 되지? 아 이거 뒤졌다. 뒤지겠다. 아 P11밖에 안 남았는데. 아이고 힐러가 없으니까 유저리가 안 된다. 어 힐러 바꿨네. 그니까 점수가 50점대라도 별 넘어가면 수준이 달라져요. 별 안 달렸을 때 60점대 중반 정도 클라스예요 여기가 느낌이. 나 50점대일 때 걍 씹어 먹었거든요? 100렙 이전에? 100렙 넘어가니까 존나 짜증나. 아, 위에 한쪽 있다 저거. 아니 궁이 없어서 이거 뒤놀이기도 좀 그런데? 안돼. 아 이거 힐러 있어서. 아이고! 무빙 칠 데가 없다! 비행기가 있네 여기? 어 이거 너무 빨리 뚫리는데 한조 때문에 그런가?
석양이 진다. 이거 동전 게임 가야겠는데?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밀지도 못할 것 같다. 맥크리 리퍼는 어디 갔니? 여기 있네. 안녕. 아 이거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. 가쪽 여기로 올 것 같아. 또 여기로 오네 이 새끼. 오케이 벌레 새끼 잡았다. 또 뒤로 가야지. 리퍼 급 없어요.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커슴 스킨. 저는 리뷰를 하는 거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미쳤나? 시메탈을 왜 뽑아? 시메 뽑았네요 저쪽. 미친 듯. 이길 생각이 없나 보네. 심해 뽑은 거면.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지켜줄게. 디바양. 안녕. 살짝 빼줘. 막을 수 있겠다. 난 시메탈을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. 얘들 궁타임 두 번만 버티면 돼. 2분 10초면 한 1분 30초에 한 번씩 차거든요. 지금 좀 있으면 다 찰 거 없을 거야. 나 이럴 줄 알았다. 상대 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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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. 난 공안 쓰고 아껴야지. 다음 턴 노립시다. 맞겠다 이거. 요 정도에서 말렸으면 얘들 못 밀어. 밀기 힘들어. 이제 궁타임 한 번 남았거든요 상대. 유신노 케노크라이. 아이고 궁각이네요. 아 얘들 안 뭉쳐있네. 텔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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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포. 왼쪽에 박았어요. 오른쪽 오른쪽 텔포. 어이구 씨. 괜찮아. 텔포 부쉈어요. 아 이 바스 때문에 텔포 부수러 가다가 부셨으니까 다행이지. 궁 한 번만 쓰면 막힙니다 이거. 한 번만 쓰면 막혀. 아 여긴 뛰어서 못 올라가나? 반대쪽은 뛰어서 내려올 수 있는데.
쓰고요. 공격 넘어가면 되겠네. 저는 경상남도에 삽니다. 경상도. 경상도인데 약간 억양이 대학교 가면서부터 약간 사투리인데 억양은 남아있으면서 말은 이상한 표준말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섞였어요. 섞였어. 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어. 대학교. 좋죠. 지금 점수가 50대. 57점밖에 안 돼. 떨어졌어. 십몇 점이 날아가서 54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연습해서 올리는 중인데 내일 방송할 때 다시 올려야겠죠. 왜냐면 12시 지나고 오늘의 바이오리듬을 보니까 바이오리듬이 아주 좋아. 아,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창문 밖에 잘 보이죠? 이거 굴절 품질 중간 이상으로 하면 바퀴 이렇게 보입니다. 안 보여 잘. 굴절 옵션은 무조건 낮음으로 하세요. 이거 때문에 창문 밖에 안 보여요. 라인하트 방벽 옆도 약간 휘어서 보여가지고 낮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뒤에 보이는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낮음으로 안 하면. 예, 계속 졌어요. 어이구, 겐지 앞에 반사하러 온 거 봐. 일단 저쪽에 로드워거하고 메르시 있네요. 어이구, 시프트 썼는데 안 나갔네. 시프트 썼는데 헤드 맞아 그냥 뒤져버렸네. 좋았어. 나이스. 잘 뚫고 있어. 겐지 뒤에 있어요. 있긴 해. 겐지가 한 명이 아닌데? 겐지가 두 명인 것 같은데 상대? 소겐지 둘 다 뒤에 있네요. 미친 것 같아. 얘들 왜 무시하고 그냥 밀죠? 벌레 잡는 벌레 잡는 갈고리 보소. 한 조 왼쪽이 아 벌레 새끼들 진짜. 아, 나 6, 아, 이거 체력, 체력 너무 없다. 아, 위로 타면 뒤지는데. 한 타볼까? 헤드 맞을 텐데, 아마. 뭐야. 헤드를 쏘네? 왜 헤드 안 맞춰, 얘? 대놓고 썼는데, 왜 못 맞추죠, 얘는? 예. 내일 방송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켤 겁니다. 어이 뒤질 뻔. 씨, 이 탔는데 위에 겐지가 두 마리 있어. 리퍼 위다. 어이 끌렸어.
벌레 퇴치. 수고해요. 자, 한 판 더 할까? 한식까지 하고 합시다. 한 김에. 뭐야, 자리아가 받았네? 캬합, 자리아 잘하는데? 50점대 클라스가 아닌데?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. 한 판 딱 더 하면 1시 되겠다. 1시 찍고 잘게요. 아이, 좋았어. 뭐야, 리퍼 하면 아주 쉽고 좋네. 1점씩 올라간다. 이제 연승하니까 이제 올라갈 각이 나왔다는 거지. 올라갈 각 만들어 놨습니다.